안녕하십니까. 코아의 배성호 원장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비염술, 코쪽 수술 후에 하루하루 경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술하시고 바로 그날은 코에다가 양쪽에다 솜을 넣기 때문에 솔직히 답답합니다. 약간의 통증도 동반되고, 그래서 진통제 주사랑 약도 먹기도 하고요. 그 다음날은 바로 솜을 빼게 됩니다. 보통 대학병원 같은 데서는 안전하게 이틀 정도 솜을 넣기도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틀 넣고 있으면 이틀 연속을 못 주무시기 때문에 저희는 하루 있다가 솜을 바로 빼게 됩니다. 다음날 솜을 빼면 코는 당연히 시원하겠지요. 그런데 수술을 해놨고 레이저를 막 찔러대고 거기다가 상처가 나있기 때문에 코 안쪽이 부을 수밖에 없습니다. 콧구멍은 원래 넓은 공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비염이 있던 분이 수술하니까 더 많이 붓고요. 콧물도 많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먼지랑 엉기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 날은 솜을 빼고 나서 잠깐은 시원한데 다시 코가 막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기 걸린 것 같이 똑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꽉 막히게 될 거고요. 그래서 첫째 날은 솜을 빼시고 소독을 하고 괜찮다가 집에 가면 다시 막힙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 다음 날 다시 오십니다. 그러면 안쪽이 활짝 부어있으면 또 거기 소독을 하겠죠. 마취솜도 넣고 지혈솜도 넣어서 코를 약간 활짝시킨 다음에 소독하고 저희가 세척도 하고 집에서 세척도 하고 그러면 좀 줄어듭니다. 그런데 모든 상처는 여러분들 여기 손가락 같은 거 이렇게 약간 찢어지고 까지고 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못해도 일주일은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은 감기 걸린 것처럼 불편함이 계속 지속될 겁니다. 그래서 하루째, 이틀째, 3일 정도까지는 많이 불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자주 나오시고요. 그 다음부터는 보통 이틀에 한번 소독을 하게 되는데 점점 막히는 횟수랑 콧물 나는 횟수가 줄어들 겁니다. 그게 많이 불편하시면 매일 와서 소독받는 게 제일 좋으시고, 참을만하다 그러면 2, 3일에 한 번씩 총 2주 동안 소독을 받습니다. 서서히 좋아질 겁니다. 물론 개인적 차이가 좀 있습니다. 비염이 심했던 분들, 뭐 축농증이 심했던 분들, 먼지 심한 데서 근무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좀 더 오래 가는 건 맞는데, 여하튼 일주일 정도는 많이 답답함이 있을 거고, 일주일 지나고 2주째 되면 그거의 한 반 정도, 2주째가 지나고서 3주째가 되면 그거의 반 정도. 그래서 2주가 지나고 나면 그 다음 주에는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병원에 오시게 될 겁니다. 예. 오늘은 수술 후에 초반기에 불편감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렸고요. 또 진료 오실 때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